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1위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각자 다들 머릿속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고 계실 텐데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이트에서 주최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1위에 선정된 바로 그 사람. 오늘 아이돌 깨알 정보에서 낱낱이 파헤쳐볼 아이돌은 바로 방탄소년단에서도 비글을 담당하고 있는 V입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팬 여러분들을 위해 특급 이벤트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이벤트 경품이 하나도 아닌, 두 개도 아닌, 무려 세 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소개되지 않았던 V의 성격이나 특징, TMI들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총 세 분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BTS 오브하우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아미밤 하나와 무려 89,000원 상당의 마이크 드롭 후드티 두 개를 각각 한 명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계 미남 1등인 V는 태태, 김스치면 인연, 초코찐빵, 비글, 르네상스 보이 등 여러 별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에서도 눈에 띄게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소속사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공개된 멤버이기도 해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기 때문에 다른 소속사에서 데리고 갈까봐 빅히트에서 굉장히 경계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별명 중 하나는 바로 비밀병기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때문에 멤버들이 로그를 찍을 때에도 구석 쓰레기통 옆에 숨어있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네요. 이런 비의 별명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별명 중 하나가 바로 김스치면 인연인데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불리우는 MBTI 검사에서도 MFP 성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에너지가 넘치고 따뜻하며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MFP는 한국 내에서도 인싸 유형이라고도 유명하죠. 김스치면 인연의 별명 또한 스쳤다 하면 친구가 되어버리는 미친 친화력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생긴 별명인데요. 그래서 비에게는 인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몇 명만 꼽자면 이미 태영이의 친구로 유명한 박보검, 드라마 화랑을 함께 찍으며 친해졌던 박서준, 박형식, 최우식, 민호, 그리고 가장 의외의 인맥은 바로 하지원이죠. 역시 김스치면 인연인 별명답게 V는 와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2019년 당시 요즘에는 와인킬러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컨디션에는 한 병 가볍게 스쳐 지나가지만 단 자신의 정신도 스쳐 지나간다는 어록을 남긴 바 있죠. 딸기를 좋아하는 성격답게 소주도 과일 소주인 청포도와 자몽 소주만 마신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초반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멤버들 모두 V라고 불렀었지만 방시혁이 V라고 짧게 부르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인다 해서 V로 불리우게 되었는데요. 사실 V의 데뷔명 후보 중에서는 렉스와 시스까지 있었는데 렉스는 개 이름 같고 시스는 여자 이름 같아서 V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연습생 시절에는 방탄소년단의 첫 시작 연습생이었던 RM과 함께 월말 평가 종료 후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에 방시혁과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 방시혁은 남준이 옆에 너는 누구야? 라고 했답니다. 문제는 이게 1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방시혁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연습생들의 이름을 종종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애를 까먹을 수가 있을까요? 지민이 첫 연습생 신분으로 숙소에 도착했을 때 첫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다는 부푼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딱 열자마자 눈에 보인 건 바로 빨간색 트렁크 팬티 한 장 달랑 입고 있는 B였다고 하네요. B를 보고 현실감을 확 느꼈다고 합니다. 데뷔 초에는 뷔의 사진들이 남친짤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아미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보라해의 창시자도 바로 뷔라고 합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자는 의미와 오랫동안 서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바람에 B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가수를 안 했다면 농부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색소폰 부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도 하네요. B가 색소폰을 배웠었다는 사실은 아미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죠? 활달한 성격 덕에 게임 같은 걸 굉장히 잘할 것 같은 B는 의외로 단체 게임 룰 같은 걸 이해하는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컴퓨터 게임은 잘하는데요. 정국과 함께 오버워치를 하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배틀그라운드를 자주 하는데요. 팬들과 종종 배틀그라운드를 함께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B의 생일 기념으로 한 서포터가 우주의 테테별을 선물했는데요. 공식 명칭 또한 테테입니다. 그야말로 우주에 자신의 별 하나 가지고 있는 아이돌인 셈이죠. 특히 B는 교과서에서도 실려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교과서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페이지에서 B의 사진이 등재되어 있답니다. B는 멤버들 사이에서도 요리를 못하는 멤버로 반드시 꼽히는데요. 진짜 요리를 못하기로 소문난 RM이 자기보다 못하는 멤버로 B를 꼽았을 정도입니다. 본인이 했었던 머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머리는 빨간색 머리라고 밝힌 바 있었으며 놀이기구를 잘 타고 정국과 마찬가지로 잘 안 놀라고 겁이 없는 대담한 성격입니다. 특히 구찌를 좋아하는 데다가 찰떡같이 어울려서 구찌 뮤즈라는 별명도 있고 눈, 코, 입에 모두 점이 있죠. 특히 볼에 있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방탄의 단체 카톡방에서도 말이 가장 많은 멤버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도 혼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네요. 이런 B가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바로 중학교 1학년 때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젊었을 시절에 배우를 꿈꾼 적이 있었기 때문에 B가 가수가 되겠다고 하자 아들의 꿈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다고 하네요. B와 RM의 공동 자작곡인 새벽 4시는 새벽 4시에 밖에서 지민을 기다리다가 영감을 받아 만든 노래라고 해요. 평상시 재즈풍을 좋아하는 B가 좋아하는 가수는 바로 챗 베이커. 자기 전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챗 베이커의 전곡이라고 말한 바 있었으며 이 때문에 윙스 앨범의 솔로곡인 스티그마도 재즈풍 곡을 쓰고 싶어서 작곡했다고 하네요. 후렴구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프로듀서들에게 제안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예술적인 부분에도 감각이 있는 B는 화가 중에서도 고흐를 좋아하고 사진도 매우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진작가 라이언 맥킨리를 언급하기도 했었죠. 라이언 맥킨리의 사진집을 출간한 국내 출판사는 B에게 사진집을 선물하고 싶다며 출판사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또한 풍경사진을 주로 찍는 사진작가 안테 배드짐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방탄소년단 트위터에서 그의 작품에 대해 자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안테는 여기에 화답하는 의미로 이 사진을 올리게 되고 B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시드니에서 찍은 풍경을 올렸었죠. 학창시절부터 성격이 활발해 복도를 휘젓고 다니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 탓에 주변에 꼭 사람이 있어야만 했던 B. 데뷔 후에도 특히 아이돌 후배들이 워너비 아이돌로도 많이 꼽고 실물이 제일 잘생긴 아이돌 1위에 등극하기도 했으며 제일 만나보고 싶은 선배로도 많이 손꼽히는데요. 팀 내에서 톱을 달리는 흥부자이자 방탄소년단의 B글미 이미지를 정착하게 해준 우리 귀여운 방탄소년단의 B. 복도를 휘젓고 다니던 꼬마애가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 세계를 휘젓는 월드스타가 되었죠. 앞으로 우리 태영이가 보여줄 여러 모습들이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고 푸짐한 경품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 꼭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소개해주었으면 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신청해주시면 꼭 의견 반영하여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아이돌 깨알 정보 Please More Information 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